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뉴스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안양대학교에 안양학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시는 안양대학교와 안양학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학 공동개발과 개설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25일 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안양대학교는 안양학 교육과정을 공동 주관 운영하며 콘텐츠 활용과 개발에 있어 상호 협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합니다. 안양학 강의에서는 안양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외부 인사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관양 1동에 개소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과 주민주도형 문화활동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각종 공구를 대여해주는 등의 생활 불편사항도 처리해주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복마을 지킴이와 행복마을 사무원을 채용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원도심 주민의 안전관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동물학대,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동물학대 방지 메시지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패티켓 홍보 문구를 담은 휴대용 티슈와 일회용 손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안양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는 반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안양 어린이도서관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북스타트 단계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책꾸러미를 매주 한 번씩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북스타트 책꾸러미에는 북스타트 에코백과 단계별 그림책 2권, 가이드북 크레파스가 담겨 있습니다. 책꾸러미 신청은 어린이 도서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QR코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신청 기한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안에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